미세먼지와 방탕한 생활로 인해 늙어가는 피부에 심각성을 느낀 저는 SNS에서 유명하던 디사의 모크림과 앰플을 구매하였고 약 두 달간 자기 전 열심히 얼굴에 발랐습니다. 뭐 평소에 선크림 말고는 피부 관리를 딱히 하지 않던 터라 그런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뽀송뽀송한 느낌은 좋았던 제품이었죠. 그러던 중 여느 때처럼 유튜브를 배회하던 저는 충격 영상 프랑스 공개 신종 미생물 발견이라는 제목의 광고에 어그로가 끌렸습니다. 광고 영상은 피부를 갉아먹는 돌연변이 미생물의 발견이라는 충격적인 대사와 함께 시작되었죠. 호기심 발작이 도진 저는 영상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영상에서는 톡신K라 불리는 돌연변이 신종 미생물이 모공 속으로 파고들어 기질 결합을 끊어내고 이로 인해 주름, 수분 부족, 다크스팟이 생기는데 생물학계에서는 이 톡신K를 제거하는 특수 배합 물질을 발견했고 한국의 모 기업이 이를 화장품으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제품 내 특수 배합물이 톡신K를 토네이도처럼 즉시 사멸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피부를 갉아먹는 저런 끔찍한 변종 미생물이 있는지도 몰랐고 게다가 뷰티 강국인 우리 한국에서 특수 배합물질로 이루어진 화장품을 개발해서 저 끔찍한 미생물들을 사멸시킨다니 정말 대단한 제품이라 생각했죠. 게다가 제가 썼던 화장품이 바로 이 광고의 크림이었다니. 일단 저는 가장 먼저 톡신K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톡신K를 사멸시킨다는 특수 배합물질이 무엇인지 궁금해졌고 조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톡신K로 구글링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기사 몇 개 나오는데 전부 우리나라 기사네요. 영어로 된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긴 한데 들어가보니 그냥 광고의 영어 버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톡신K가 카이젤 톡신이라고 하네요. 그럼 카이젤 톡신으로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학술 정보가 하나쯤은 검색될 법도 한데 이상하네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생물학자들의 구글, 미 국립보건원 NIH의 논문 데이터베이스 검색 사이트인 펌메드에서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학계에서 검증된 웬만한 논문은 이곳에 다 올라오거든요. 여기도 없네요.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디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한번 읽어보기로 했죠. 홈페이지도 깔끔하고 광고도 무척 깔끔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뭐 아이슬란드 온천수, 캐릴라 병풀, 엘더플라워 등등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아마 이런 성분 때문에 크림에서 기분 좋은 풀냄새 섞인 꽃향기가 났던 것 같습니다. 리뷰도 점수가 굉장히 높네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기능성 화장품 여부가 무라는 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제처와 식약처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 개선, 태닝이나 자외선 차단, 피부나 모발의 건조함, 갈라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일반 화장품보다 특정한 기능을 강조한 제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화장품이 왜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걸까요? 심사를 받지 않았던 걸까요? 아님 받지 못했던 걸까요? 어디에서도 정보를 얻지 못하다 보니 이상한 오기가 생겨버렸고 어떻게든 이 변종 미생물의 정체와 특수 배합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싶어져서 다시 한번 유튜브 광고 영상으로 돌아가 톡신을 제거하는 특수 배합물질의 발견에 대해 다루었다는 여러 논문이 캡처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제목이 대부분 보이는 논문이 있더군요. 논문의 제목은 아스퍼질리스, 페니실리움, 푸사리움, 트라이코더마에 대한 탄닌 아실 가수분해 효소의 효과였습니다. 아스퍼질리스, 페니실리움, 푸사리움, 트라이코더마는 모두 곰팡이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논문의 내용은 곰팡이균들에 대한 탄닌 아실 가수분해 효소의 효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대체 변종 미생물과 톡신K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논문을 읽어봤더니 일단 톡신K나 카이젤 톡신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고 심지어 얼핏 보면 변종 미생물에 대한 사파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사실 펜타갈로엘 글루코스와 갈릭애시드의 화학구조식이 그려진 부분이었습니다. 논문을 광고에 넣고 그곳에 다른 사진을 합성한 것이죠. 점점 더 궁금해져서 캡처된 다른 논문들을 더 찾아야 했지만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논문 본문의 키워드를 입력해도 나오는 검색 결과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제가 아니죠. 캡처된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니까
논문 저자의 이름이 보이는 논문이 하나 있더군요. 물론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톡신K에 대한 논문인 것 같았습니다. 주블리스 교수는 독일 브란덴부르크 의과대학에서 피부학, 알레르기학을 전공하셨고 많은 상을 받은 독일에선 꽤나 학문적으로 명성이 있는 학자였습니다. 이런 분이 톡신K에 대해 논문을 쓰셨다면 제품에 대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겠죠. 드디어 톡신K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는 건가? 두근두근. 펌메드에서 이름으로 논문을 검색해 결국 논문 원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 논문 본문에 톡신K를 언급한 것처럼 보이는 톡신K ever succeed in preventing my action 부분은 실제로 논문에서는 Did you ever succeed in preventing my action? 이라는 아무 관계없는 문장이었습니다. Did you 부분에 톡신K라는 단어를 그냥 붙여넣기 한 거죠. 게다가 논문 역시 톡신K라는 단어나 돌연변이 미생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드름의 발병 기전에 관한 평범한 리뷰 논문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톡신K와 변종 미생물의 발견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꽤 대단한 발견인 것 같은데 말이죠. 직접 D사에 문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변종 미생물의 학명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톡신K는 무엇인가요? 논문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톡신K는 별칭으로 지은 것이며 정확한 명칭은 피어아크네스라는 박테리아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미생물은 그 자체로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보통은 균이 대사 과정에서 생성하는 독소나 가스가 인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TMI 영상을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보툴리누스 균 자체는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그 균이 생성하는 독소인 보툴리눔 독소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그런 예이죠. 즉, 독소와 미생물은 완전히 별개의 단어입니다. 독소는 생물이 아닌 화학물질이고 미생물은 생물인 것처럼요. 그런데 D사의 영상에서는 마치 톡신K라는 것이 미생물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피어크네스가 내뿜는 독소의 이름이 톡신K라는 것도 아니고 톡신K의 정체가 피어크네스라는 미생물이다 라는 설명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게다가 D사에서 톡신K의 정체로 주장하는 피어크네스는 광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변종무생물이 아니며 피부를 갉아먹지도 않습니다. 피아크네스의 공식 학명은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스이며 큐티 박테리움 아크네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흔히 말하는 여드름균입니다. 주로 피부에 서식하면서 모낭의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지방산을 분해하며 살고 있는 흔한 미생물이죠. 이 미생물이 생산하는 여러 단백질들을 감지한 백혈구는 미생물을 포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 효소들을 분비해서 피부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이죠. 즉, 충격 영상, 프랑스 공개 신종 미생물,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피부를 헤집고 다니며 마치 피부 표피층을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던 그 혐오스러운 미생물 톡신K가 등장하던 광고의 정체는 그냥 여드름균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D사는 화장품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특수 배합물질은 탄닌의 배합물이라는 답변과 함께 탄닌이 여드름균의 소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참고하라며 제게 논문 제목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특수 배합물질이 어떻게 변종 미생물이나 톡신K를 사멸시키는지에 대한 논문이지 탄닌이 어떻게 여드름균을 소거하는지에 대한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였으면 애초에 광고에서 피부 갉아먹는 미생물이니 톡신K니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여드름균에 효과가 있는 탄닌 배합물이 첨가된 크림 이렇게 광고해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다시 문의를 넣었습니다. 유관부서에 확인 후 다시 연락 준다는 답변이 왔고 3일 후에 다시 문의 내용에 대해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돌연변이 미생물이라는 표현은 피어크네스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대규모 증식하게 되면 개인차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돌변하는 성질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탄닌 배합물이 여드름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피어크네스균에 효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드름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드름에 효능이 있는 크림으로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셋째, 피어크네스균에 톡신K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소비자에게 여드름이라는 특정 피부 문제가 아닌 피어크네스균의 종합적인 유해성에 대해서 어필하고 싶어서였답니다. D사의 탄닌 배합물이 피아크네스균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해서 모든 여드름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선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덧붙여서 디사의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닌 논문과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라고 하네요. 과연 그럴까요? 첫째, 돌연변이라는 것은 DNA의 변화에 의해 유전형질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D사의 답변대로 피부 노폐물이나 유해물질에 노출된 미생물이 대규모로 증식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표현하고자 했다면 돌연변이 미생물이나 신종 미생물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아닌 있는 사실 그대로 외부 환경에 의한 피아크네스균의 대규모 증식이라고 표현했어야죠. 둘째, 여드름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드름균의 효능이 있는 크림으로 광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답변과는 달리 제가 원문을 찾은 영상 속 두 개의 논문들은 모두 여드름과 피아크네스균에 대한 내용, 탄닌 성분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 그런 논문들을 영상에 삽입했을까요? D사의 주장대로 톡신K가 피아크네스균을 지칭하는 말이라면 여드름균의 효능이 있는 탄닌 성분이 배합된 크림 정도로 광고하는 게 오히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 아닐까요? 셋째, 톡신K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피아크네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모든 여드름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라는데 그렇다면 톡신K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마치 실존하지도 않은 변종 미생물이 피부에 표피를 파고들어 무너뜨리며 디사이 크림이 이 균들을 모조리 즉시 사멸시키고 81%의 톡신이 감소한다는 표현은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것인지 게다가 논문과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라고 주장하면서 타 연구자의 논문을 영상에 인용하여 마치 톡신K에 대한 논문인 것처럼 교묘하게 바꾼 것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두가 진정성이 의심되는 답변들 뿐이었습니다. 과연 일반 소비자들은 실존하지도 않는 변종 미생물의 정체가 여드름균으로 알려진 피아크네스이며 돌연변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과다 증식을 의미한다는 것, 특수 배합물질이라고 표현한 것은 탄닌을 포함한 기존에 알려진 성분들을 배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제품을 구입했을까요? 당장 영상의 댓글만 봐도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영상에서 굉장히 충격과 혐오스러움을 느끼고 제품에 대해 문의하는 여러 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D사의 답변대로라면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D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혼란을 심어주고 있고 오히려 이로 인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저는 이 광고가 요즘 성행하는 SNS 과장 허위 광고들처럼 소비자들의 알 권리에 대한 유린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답변을 받고 더 찝찝하게만 해서 다시 문의를 넣었습니다. 이번 답변은 유관 부서에서 확인을 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답변이 빨리 왔더군요. 뭐 내용은 이해한다. 유관 부서에 전달했고 내부적으로 논의 및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답변을 받은 것이 올해 4월 4일이었는데 영상을 업로드하는 현재까지도 D사의 광고는 여전히 유튜브에 스폰서 광고 영상으로 뜨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로서 제 의견을 D사에 전달하는 것과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께 제공하는 것, 그리고 논문의 원저자에게 논문의 인용 사실을 알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SNS나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영상들이 어떤 형태보다도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 쉽고 마케팅을 위해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어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은 보다 현명한 소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발베연구소였습니다. 만약 영상을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